오늘부터 서울, 인천, 경기 세 곳에서 광역버스 입석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예. 입석이 적발되면요, 해당 버스 업체는 운행 일부 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서서라도 가야 하는 시민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탁상 행정이다, 이런 반발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이 됐고요. 대안으로 버스 수 늘리고 배차 간격도 줄여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입석 금지 첫날 현장을 잠깐 연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 경기도 남양, 예,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이 연결됐나요? 홍지혜 씨, 분당에서 강남까지 가시는 분이군요. 홍지혜 씨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지금 강남역이요. 강남역. 그럼 거의 분당에서 강남까지 도착을 하신 거군요. 네. 예. 목소리가 많이 지쳐 계세요. 오늘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아, 그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기다렸는데도 거기 앞에 집 앞에 정류장에 줄 서 있는데, 예, 무슨 그 공항 버스 타는 것처럼 버스가 오면 왕 한 명, 두 명 태우고 그냥 가버리고, 어, 그 다음에 출근 시간 가까워지니까 아예 멈추지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그 몇 대나 놓치셨어요, 그러면? 아침에 두 대예요. 아침에 두 대 놓치고, 그 두 대 놓친 시간이 그러니까 몇 분이나 보내신 거예요, 버스 정류장 도착한 후로부터? 40분이에요, 시바스. 버스 정류장에서 그럼 40분 기다리다가 두 대를 그냥 눈앞에서 보내고 결국은 지하철 타고. 못 탔어, 네. 그래요? 그, 지금 홍지혜 씨 말고도 그러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발 동동 구르고 서 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 길에도 보면 이제 계속 그게 그 버스가 지나가는 대로 이제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거기 정류장에도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예, 되게 약간 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황당해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그죠. 한 명만, 오늘 첫날이니까 한 명만 좀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분은, 네, 없었어요? 아니요. 아예 버스가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가요. 아, 그냥 정류장. 아예 문을 안 열어버리니까. 네네. 아, 평소 같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바로 타긴 타셨던 버스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집 앞에서 그냥 바로 정류장이 집 앞이라서요. 예. 안에서 버스는 그거 어플리케이션으로, 예,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보고 시간 맞춰서 나가면 바로바로 탔었는데. 입석으로 그냥 타고 가셨던 거죠? 네, 네. 예, 예. 서서 갔던 건데. 네. 지금 저기 정부에서는 증차도 하고 배차 간격도 확 줄였다고 하는데 그거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40분이면 한 대밖에 안 지나가기 때문에 뭐 한 조금 늘어난 걸 느낄 수도 있는. 아, 늘어난 건 맞다. 예. 근데 솔직히 그렇게 이게 이렇게 입석 금지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고 체감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 40분 동안 한 대 지나갈 게 두 대 지나간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된다는, 네, 말씀. 네. 아, 홍지혜 씨 지금 40분이나 지각하셨는데 얼른 들어가세요, 회사. 네, 그 이게, 예, 저는 이제 집이 분당 끝쪽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판교 사는 사람들은, 예, 버스들이 뭐 미금역 막 이런 데서부터 분당에서 다 시작해서 오는데 어떻게 뭐 끝쪽이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 홍지혜 씨는 매일, 네, 이러시겠네요, 이제. 네, 뭐 분당 안으로 더 들어가서 서울에 나와야, 어, 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아하, 알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오늘 저 바쁘신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분당, 그러니까 경기도의 끝자락입니다. 분당에서 강남까지 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걱정이 많으시네요. 그럼 이 끝으로 출발지에서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계속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는 홍지혜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 연결 잠깐 해보죠.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래전부터 계속 예고를 했었고 정부에서도 대안 마련한다고 했는데 왜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네, 아무리 뭐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럼 언론 발표일 뿐이지 현장 사정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해서 이런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던 거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무리하게, 예, 이렇게 그 입석 금지 제도를 시행한 그 자체가 오늘의 결과를 낳는 것이고요. 이런 결과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입석 금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예, 상당 기간 이런 혼란과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전세 버스 222대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꽤 많은 양은 아닌가요?
네, 많은 양도 아니고요. 뭐 실제 이래 보니까 뭐 222대도 아니고 188대 투입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대수도 줄어든 거고요. 이 대수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현재 그 광역버스 회사가 예. 전세버스를 임대해서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전세버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 관계라든가 예. 또 여기에 대한 그 절차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예.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점에서 이제 출발하면은 예. 종점까지 가는 동안에 대개 한 5개 정도의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게 되는데 그렇죠. 입석 금지 때문에 시점에서 다 저 좌석이 차버리니까 예, 예. 그 시작하는 점에서.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은 이제 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것이죠. 밀려나가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입석 금지한다는 그 자체 취지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건 바람직하거든요. 다만 이제 대안이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예, 물론 이제 그 입석 금지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광역버스를 도입하는 취지라든가 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안전띠나 좌석 그걸 이거 안 내고 운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입석 금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예. 이렇게 예상되는 부작용, 문제점, 불편한 점을 완벽하게 개선을 한 뒤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입니다. 잠깐만 질문 드릴게요. 네네. 이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버스 그렇습니다. 늘리고 뭐 배차 간격 줄이고 이 돈은 어디서 나오죠? 일단 지금 현재 주겠다고만 그 한 상황이지 나오는 데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부 지자체 어디서도 안 나옵니까? 그렇죠. 그럼 버스 회사가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버스 요금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또 여기 추가되는 비용 부담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약속을 믿고 업체에서는 지금 시행에 들어간 것이죠. 일단 버스 회사 돈으로 시행을 하고 요금도 그렇죠.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은 그렇죠. 하는데 지원이 그럼 어떻게 언제 나오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아직 확실한 게 아니고요. 버스 요금도 얼마를 올려줄지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그 대책이 예. 지속될지도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요. 이런 점들이 좀 이제 우리 이용 시민들의 불편 겪는 것 못지않게 예. 앞으로 어떤 그 제도 정착의 불확실성 때문에 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이 예. 문제를 좀 꼼꼼히 좀 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 예. 정부에서 너무 실적 유지에 뭐 세월호 사고 알겠습니다. 이후에 뭐 이렇게 안전 문제가 나오니까 뭔가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조급증이 걸린 게 아닌가 예, 이런 조급증 이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문제를 이제 초래하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 정책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안전하다고 내일이 안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 요금이 또 인상된다니까 그거 걱정되는 시민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 위반하는 분들이 부디 좀 버스를 한 달 동안 꾸준히 타보시고 이 정책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